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의 2년차 원희주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형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그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그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건데요. 지금부터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 교실입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짜잔, 이게 제 시간표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은 공통 과목이고 파란 색깔은 제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에요. 제 꿈은 사회교사라서 윤리와 사상, 그다음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신발장이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꾸민 거예요. 이곳 말고도 친구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창의융합실도 있고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너희들이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길을 찾자. 모두 파이팅!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학생 중심 행복 교육 대전 고교학점제 원희주!